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번 한 주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1949년 4.3의 광풍이 제주에 불어닥쳤었던 당시에 행방불명됐던 희생자의 유해가 70여 년이 넘은 긴 시간이 흐른 끝에서야 이제 바다 건너 광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261구의 무연고 유해와 제주 4.3 유족의 DNA를 대조한 결과 유해 한 구가 일치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인데요. 4.3 유족과 DNA가 일치한 유해는 양성홍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의 조부인 고 양천종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나온 거여서 아마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고 양천종 씨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요? 네. 네, 고인께서는 1949년 5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 끌려가서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3 당시에 이제 집이 불에 타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하던 중에 체포됐고 광주형무소에서 수감됐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고인은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뒤늦게나마 고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해가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4.3 유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행방불명인을 찾기 위해 4.3 유족들이 참여했던 체혈 사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족의 DNA가 없었다면 확인조차 불가능했을 테죠. 아직 DNA가 일치된 것으로 확인된 유해는 한 구이지만 4.3 당시에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수감자 수는 7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후 추가 발굴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이 DNA 채혈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네. 이제 이 채혈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고인을 찾은 유족들께서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보이셨습니다. 고인의 손자인 양성홍 씨는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본인 소유의 큰 밭을 팔아가면서까지 이제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양성홍 씨는 이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할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 늘 한스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찾게 돼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이라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찾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희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유해를 고향으로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12월 16일 4.3 유족회 주관 제례를 거쳐서 제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뤄진 귀환인데요. 그래도 지금이나마 유족분들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제주도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숫자가 좀 많은 내용이어서 흥미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은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5,783억 원 규모입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5.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그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투자했다, 예산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주로? 네, 새해 예산안은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 5대 중점 분야는 경제활력, 그리고 복지안전망, 제주가치, 녹색성장, 행복한 삶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입니다. 기능별 예산으로 분류를 하면요. 사회복지 예산이 1조 7,8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환경 분야가 1조 495억 원, 일반행정 8,0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685억 원, 교통물류에 6,028억 원이
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주요 분야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가능 재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신규 사업도 발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2,2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뭐 쉽게 말해 이제 추가로 빚을 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좀 과감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쭉 다뤄지게 됩니다. 도의회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인지 또는 놓치고 있는 예산은 없었는지 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도의회의 점검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말 제주도가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 앞서 전해드렸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이슈인데요.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국제 항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내년에 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중국선사의 7,500톤급 화물선이 오가는 항로를 개설해서 이제 제주 용암수나 화장품과 같은 제품을 수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후에는 이제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제주에서 받아서 육지 지역으로 이제 역배송하는 방안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페트병의 원료인 페트레진을 선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렇군요. 근데 국제항로가 활성화되면 우리 제주에는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겠죠. 아. 제주항에 컨테이너를 옮겨 싣는 시설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일반 화물선과 달리 하버크레인이라는 이제 대규모 전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들이는 설치비나 또 운영비의 일부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고요. 또 검사 장비와 인력 투입 비용도 제주도가 맡아야 합니다. 그 비용이 이제 내년도에 투입되는 예산만 91억 5천만 원에 이르다 보니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중국 신규 항로가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화물선에 실익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왜 한 해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는 추궁도 이어졌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제주도는 이제 화물을 유치한 만큼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비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안이 이제 도의회에서 손질될지 여부는 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단순히 비용이 아니고 투자로 뭐 봐야 하는 시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또 도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지 뭐 그걸 모색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자, 박성호 기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